신비의 섬 제부도. 하루에 딱 두 번 열리는 바닷길을 따라 많은 캠핑족이 찾는 곳인데요. 제부도 앞바다에서 캠핑을 즐긴다는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달려 도착했건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걸까요? 이대로 철수해야 하나 싶던 순간 거센 비바람을 가로지르며 다가오는 이들이 있었으니 저희 막둥이 미미와 함께하는 저희는 댕댕이 카라반 캠퍼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난 오늘의 주인공. 최근 캠핑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사랑하는 반려견과 캠핑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댕댕이와 함께 여름 캠핑 즐겨볼까요? 비가 와서 그냥 정신이 없다. 비바람을 피해 카라반으로 피신해 있을 줄 알았더니 우비까지 챙겨 입고 뭘 하려는 걸까요? 비가 많이 오네요.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자, 타프를 설치해야 돼요. 가장 먼저 카라반 전용 타프를 설치해야 한답니다. 일반 타프와 달리 카라반과 일체형으로 연결한다는 게 포인트라는데요. 지지대를 세우고 바닥에 고정하던 그때 강풍에 타프가 춤을 춥니다. 네, 비가 아이고, 바람만 안 불면 너무 괜찮은데 여기 제부도가 사실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서 그 생각을 못했어요. 제주도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색이 빠지진 않겠지? 특히 오늘같이 비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은 고정장치를 바닥 깊숙하게 단단히 박아야 한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완성! 그런데 이 넓은 타프를 먼저 설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강아지랑 함께하는 애견 캠퍼이기 때문에 강아지가 놀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넓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저희 가족 인원수보다는 큰 텐트를 갖다가 저희가 이렇게 장만을 하고 이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허전해 보이는 공간. 아니나 다를까 무언가를 또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건 이제 미미가 마음껏 놀 수 있게 펜스를 쳐줄게요. 캠핑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아이가 놀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반려견의 안전을 위한 캠핑 필수템이랍니다. 그리고 그거 나 할 줄 아는데. 그래? 우리 미미를 위한 새로운 새 집을 애견 전용 텐트. 하나, 둘, 셋. 쭉. 그렇지. 아이와 함께. 텐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반려견만의 힐링 공간이 완성됐습니다. 좋은데요? 제가 들어가고 싶어요. 텐트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먹고. 새로운 집. 벗은발로 달려와 곧장 텐트에 자리를 잡는 미미. 알아요, 잠깐의 휴식이 끝나면 네. 전용 야외 침대에 앉아 사색을 즐기는 게 취미랍니다. 미미의 안식처를 마련해준 다음 세 가족이 사용할 캠핑 장비를 펼치는데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 끝난 모습은 어떨까요? 짜잔! 어라, 생각보다 단출한 모습? 미미의 캠핑 장비가 더 좋아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죠? 저희는 주로 카라반 안에서 생활을 하고요. 밖에서는 거의 생활을 안 하는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고기 굽기 위해서 이 정도만 펼칠 이유가 없죠. 카라반의 장점입니다.